네, 지금까지 잘 설명해 주셔서 집잘 둘러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이제 아파트보다 이거는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꼽으신다면요. 일단은 지금 영종도에는 세개 단지가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영종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모아 엘가그란데, 그다음에 제일 손전체 뷰오션, 그다음에 이제 저희 호반 썸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모아 엘가그란데랑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예요. 뭐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매 제한이 일단은 3년이 3년이요? 공세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 택지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이제 6개월인데 규제가 풀려서 4월 27일부터 입주하실 때까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보급 순위 11위인 1군 건설사 브랜드예요. 예전에 호반 밸류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호반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요. 1군 브랜드들은 보통 중도금을 이자를 무이자로 해드린 적은 없어요. 지방 저쪽에 아주 안 좋은 그런 데 빼고는요. 근데 이제 타사들은 한 3.2%와 3.8% 이제 고정금리로 후불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입주하실 때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는데, 호반은 인천 최초 1군 건설사 최초로 중도금을 파격적으로 무이자 해드립니다. 그러면 중도금도 무이자인 것도 파격적인데, 네. 전매 제한도 풀려서 4월 그렇죠. 27일부터 네.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분양가를 낮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지간한 기본 사항까지 다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 옵션 비용 동안 또 하나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기본은 옵션을 다 무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쳐서 보시게 되면 총 3,0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실 수 제가 지금 한 가지를 부탁드렸는데, 듣고 보니 세 가지의 아, 너무 장점이 많아. 있네요. 네네네. 너무 많이 네, 오시네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저희는 살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서울 분들이 여기를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큰 이슈는요, 재산연립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종도에 접근을 하시려면 토지를 많이 내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적인 부담도 있으세요. 그래서 재산연립도는 청라를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와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25년에 개통 예정이에요. 근데 재산연립도는 무료예요. 그러면 인천대교를 통하지 않고? 않고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통짜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재산연립도를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30분대 주파가 가능하십니다. 아, 그 여의 신월차교 2,400원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아주 장점이네요. 지금 거기까지가 지하인데요. 네.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다 지하화되고 위에는 공원이 꾸며질 예정이에요.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뭐 이제 발표가 이렇게 났으니까 네. 죽기 전에 보겠죠. 그래서 네. 연륙교는 25년 내후년에 바로 개통이기 때문에 이제 아, 그거는 코앞에 다가온 일이고요. 지하화 그렇네요.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는 저희가 투자를 하시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제일 궁금해요, 공급이 사실은. 많으면은 투자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는 신도시도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돼가는 단계고, 신규 분양할 단지는 아직 미정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네. 미정이에요. 분양가도 당연히 높을 거고요. 네.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공항이 엄청 엄청 넓어지고 있어요. 네. 현재는 제3공항까지 있는데 제4공항 착공 예정이고요. 오. 미단시티라든지 뭐 이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시설들도 계획 예정이에요. 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다시 공사가 재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스펙지칩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요. 네. 평택 같은 데도 삼성 반도체 때문에 워낙에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제 한국 물류를 이용한 반도체 회사 첨단 클러스터 단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인데, 네.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영종도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은 한 10만 명. 10만 명에서 두 명이나 늘어간다고요? 두 배가 늘어나요. 아, 두 명이 아니라 두 배.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그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면 투자가 가능할까요? 정말 분양가는 듣고 나시면 다들 놀라세요. 이거는 네. 지방에서도 볼수 없는 분양가예요. 저희는 1층 기준으로 4억 초반부터 30평대는 30평형짜리는 3억 후반대도 있습니다. 3억 후반대요? 네.
네. 4억 초반에서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질수록 가격이 비싼 건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가가 이제 4억 후반대인데요. 15층에서 21층이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빨리 오셔야지 높은 층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잠시만요. 15층에서 21층까지? 5층에서 21층이요? 총 몇 층인데요, 이게? 총 저희가 21층. 21층인데 5층에서 21층이 같은 가격이에요? 15층 이렇게 기준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더 높고 그리고 좋은 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제일 큰 장점이라 하면은 계약금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계약금이 1,000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이면 계약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 보고 마음에 들면은 연락을 드리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셔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실 분들은 많은 연락해 주시고요.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되나요? 그렇죠. 미리 방문 예약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바쁘네요. 네. 예약을 저희가 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전에 꼭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통편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교통편이고요. 네. 인서역 A공항철도예요. 네네. 공항철도 특급으로 빨리 가시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공항철까지 한 차로 5분 가시면 되고요. 네.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김포공항역까지 네.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25분에서 30분. 네. 그래서 인도라든지 나국이라든지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빠르다고 하죠.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연륜구가 네. 한일신도시에서 청나랑 일단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구간 정도까지 약속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두 개를 빚는 작업만 남아있어요. 25년에 대충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로랑 지하 연결이 되는 여의도까지 30분. 그러면 아까 거의 2024년 10월쯤에 네.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주하자마자 제 36교는 바로 이용이 가능한 곳이네요. 네.